예. 저 여기 커피숍이 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었는데 다시 열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, 여기가 티빌리시 관공서 관청입니다.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죠? 예, 여기가 이제 관공서. 저기 저 보이시죠? 눈산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. 자, 거기가 제일 뷰가 좋은 집이었는데 열었는지 먼저 문을 닫았더라고요. 제가 열심히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상 만들어서 드리려고. 다비드 가라제를 안 찍었네, 근데. 아니, 사랑의 마을 닿기 아, 예, 그거에 맞춰서 컨셉을 딱 꾸며놓은 거죠. 조심하세요. 맨날 저 아저씨는 배려구시래. 아, 만환경으로 보고 돈 주라고. 코카서스, 예. 저 호텔 주인이 이 정치야 전 국회의원에 나왔어요. 근데 얘가 몇 번 떨어졌어요. 그리고 또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요 호텔하고 저 밑에 호텔을 두 개를 갖고 있었고 또 다른 데 하나 갖고 세 개 갖고 있구나. 어, 근데 어느 날 경매에 이게 30만 불에 나온 거예요. 야, 이거 무조건 사러 가자. 그냥 사러 왔어, 여기. 어, 그랬더니 팔렸대요. 그러니까 은행 놈이랑 짜고 친 거지, 내가 보니까. 그래가지고 차를 딱 보니까 제 친구 놈 차가 딱 있는 거예요, 현지. 야, 너 네 차에 왜 여기 있냐? 내가 이거 샀어. 그놈이 여기 그 유지거든요. 킨지마라 와이너리라고 여기 제일 큰 와이너리 갖고 있는데 그놈이 샀더라고. 야, 그럼 오빠 언제 리모델링 하냐?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. 이 아저씨는 누굽니까? 아, 이게 꽃다발 해놨어요, 돌멩이한테. 아, 이게 4월 9일. 4월 9일 날 그 전쟁, 2차 세계대전. 예, 그거 관련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다 추모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2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신 다 그 사람들의 묘비명입니다. 아니, 이 작게란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? 아, 아니고 요 카케티 전 지역. 그러니까 여기 동네 말고 전역에 걸쳐서 여기 동네 이름은 여기 있어요. 어, 여기 그 즈마 아나바 요런 게 다 이름이고 동네 이름이에요, 여기. 여기 시그나기 사람은 요만큼 죽었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. 요 이름이 똑같죠, 여기서. 글자가 똑같잖아요. 게리아 슈빌리. 게리아 슈빌리 가문이 다 멸족한 거예요. 4천, 5천 다 와서 다 준 거예요, 전쟁 때. 요거는 제가 또 커피숍이 열었나 안 열었나 확인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, 다 오신 다음에. 어, 솔로몬 도드아 슈빌리라고, 아,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입니다. 그래서 어, 이분이 사카르트벨로라는 단원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딱 해놓고 샀는데, 아, 공사를 안 해. 사카르트벨로. 예전에 이게 이제 저 넘어가 다케스탄입니다. 다케스탄. 아, 다케 체첸 다케스탄에서 러시아. 예. 러시아 지금은 이제 러시아 자치국에 들어가 있죠. 그 당시에는
거기가 다 무슬림들이에요. 그래서 일로 침략을 해서 이 시그라기 성을 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이거 저 만안경 보라고 돈 내고 끝에 가면 아제르바이잔입니다. 거기가 예. 여기가 이제 알라자니 평야. 저쪽으로 가시죠 일단. 저 집도 안 열었나? 그러니까 저기 원래 커피도 팔고 이랬는데요.